염소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현 도지사님과 김태희 밀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검 집필의 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내신 사주 출신 안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기의 사무국을 화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 위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2004년부터 DMZ 접경 지역에 평화 관광객 교섭을 검토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제5기의 사무국 서울 위치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이런 사무국은 제네바, 빈, 나이로비 등 네 곳이 있으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파주시는 2014년도 정부와 함께 제5유엔 사무국 구축등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의 사무에서인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김미경 경기도 현장 부지사가 제5유엔 사무국이 한국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경기도 유치의 당위성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11년 때도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언론들이 국회 심포지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및 조성 방안 등 한국 유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42대도 세계 국회의원 150명도 대한민국의 제5유엔사무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지 성명을 내주었습니다. 2023년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인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5유엔 사무국을 파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 유치한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정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제5유엔 사무국이 한반도 설치를 주장하였고, 아울러 정책적 노력도 지휘하였으니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소통하여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고관 조성의 해결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물이 소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을 3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담 지원 731명, 상담에서 1399명에서 2022년도에는 상담 지원은 1353명, 상담에서 2598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상담, 예방, 교육을 기록하듯이 점점 경해지고 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원격 수업 학교로 사이버폭력, 학교와 폭력이 증가,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쉰 공간을 폐교로 활용하여 조성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족과 선생님들의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와 사회로 나갔을 때 2차, 3차 사회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쉰 공간 조성 및 운영은 충분한 교육력을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태희 교육감께서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주시고 추후 본 의원에게 공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